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금송아지와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백성들에게 물었어요.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을 따르겠어요. 백성들이 대답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것중 가장 좋은 금을 모아 송아지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이제 이 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셨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원래 제 아빠 거였고요. 고장 났었는데 연수가 고쳤어요. 그냥 이렇게 꾹 눌렀더니 됐대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어요. 어느 날 모세가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한 것을 보고 화를 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사람은 누구요? 그 사람은 이리 나오시오. 모세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나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어요. 슬픈 날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모세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였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 민수기 21장. 왜 우리를 여기를 데려와서 모두 죽게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이제 이 형편없는 음식 만나도 지긋지긋해요. 다른 사람이 불평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모세는 이런 말을 듣고 들었을 때 슬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도록 모세를 도와주신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에게 좋은 음식을 주셨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더 좋은 음식을 원했어요. 그들은 더 좋은 것을 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원하지 않았어요. 이집트의 종이었던 불쌍한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가 참 슬플 것 같아요. 하나님도 슬프시고요. 하나님은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슬펐어요. 그래서 돌뱀이 나타나도 하나님은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도망쳐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뱀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뱀들이 정말 크네요.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평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뱀에게 물려 죽었어요. 도와주세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빌었어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놋으로 큰 뱀을 만들어라.
하느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볼수 있도록 높은 곳에 매달아라. 노뱀을 보는 사람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모세는 하느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어요. 노뱀을 보는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노뱀을 바라보는 백성이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와르르 여리고의 성벽. 여호수아 6장. 여리고는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높고 튼튼한 벽을 만든 성이에요. 이 성벽 좀 봐, 여호수아의 백성들이 말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여리고의 사람들과 살수 있겠어요? 이 높은 성벽이 도대체 어떻게 넘죠?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아, 모세는 이제 모세랑 아론은 하나님께 두번 죄를 지어가지고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그냥 죽고 모세가 간절히 부탁해가지고 한번 보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호수아가 리더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는 뭐지? 약속의 땅을 보고 죽었어요. 그렇게 나오는데, 네, 그렇게 나와요.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벽을 물러뜨릴 거예요. 첫째 날이 되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팔을 부는 찬양대를 따라 성벽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첫째 날이 되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로 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팔을 부는 찬양대를 따라서 성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갔지요.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 성문을 콩콩 닫고 있던 여리고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왜 우리랑 싸우지 않지? 다음 날도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성벽을 한번 빙그르 돌았어요. 벌써 여섯째 날 동안 그렇게 하는군.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걸까? 여리고 사람들이 서로 물었어요. 벌써 일곱 번째 날이 되었어요. 오늘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벽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지난 6일 동안 다르네요. 이번에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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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을 돌고 낮아 크게 나팔이 부는군요. 그리고 멈추셨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팔 소리가 뿜 났어요. 나팔 소리가 들리자 백성들도 다 같이 크게 소리쳤어요. 우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와르르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리고의 높은 성벽이 힘없이 무너졌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 안으로 들려 들어가 여리고를 차지했답니다. 여호수아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네, 오늘 제가
만들어볼게요. 무슨 이야기를 바탕으로 할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라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 볼게요. 얘는 히포예요, 히포. 얘는 하마인데 영어로 하면 히포죠? 얘 이름을 히포라고 지었어요. 얘는 히포고요. 얜 메리예요. 아니 메리가 아니고 노랑이 하고 앨리스. 하고 나쁜 얘들을 알려드릴게요. 나쁜 얘들은 얘네들이에요. 알았죠? 얘네들은 착한 애들이에요. 어느 날, 랄랄랄라. 오늘은 교회 캠프 가는 날이다. 그러게. 하지만 하느님 안 믿지만 걔네들도 오면 좋겠다. 그럼 하느님을 알수 있잖아. 근데 걔네들 맨날 폭력을 쓰잖아. 근데 정말 올진 모르겠다. 뭐야? 비켜주겠죠? 쟤네들 혹시 쟤네들이니? 맞아. 갑자기 번개. 이게 은작대예요. 음석이 떨어진다. 어떡해. 갑자기 뽀뽀뽀. 갈 수가 없잖아. 다른 데로 떨어져야지. 거. 네, 이제 오늘은 제가 한 일들 만들어 봤어요. 이제 나쁜 얘들을 하느님 벌이받았어요. 하지만 하느님이 잘 믿는 얘네들은 살았답니다. 그러면 안녕. 하느님 말씀 잘 믿으세요. 빠이. 제자리로. 잘 있어. 하나님 말씀 잘 믿고. 난 간다. 되게 빨리 생각하죠, 더. 네, 오늘 제가 성냥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안녕, 잘 있어. 네, 그러면 안녕.